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는 최근 상승세에 따른 경계 심리로 매수세가 주춤하며 주가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8% 오른 12,231.12를 기록했습니다. 유로존 재정위기 대책 합의에 폭등했던 유럽 주요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영국 증시가 0.2% 내리며 3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했고 프랑스 증시도 0.59% 내렸습니다. 반면 독일 증시는 0.13% 올랐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31일 처리를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조만간 처리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으나 야당 측이 반발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니가 삼성전자와의 액정 표시장치 패널 합작 사업에서 철수하기 위해 삼성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에 마감했던 글로벌 증시와 전일 우리장 분석하고 늦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 홍의진 팀장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국내 장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정강 후약장으로 소폭의 오름세였고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 1%대로 밀리면서 490선 초반에서 장을 마쳤는데 장중에는 500선을 탈환하기도 했었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좀 살펴주십시오. 네, 코스피 시장 상당히 조금 아쉬운 하루였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뭐 수급 상황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난주 금요일 장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929.48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0.39%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4,500억 순매수, 기관 같은 경우는 2,500억 순매수, 개인 같은 경우는 6,678억 정도 매도를 보였는데 일단 프로그램에서 엄청나게 좀 물량이 많이 들어왔죠. 8,466억이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좀 기관이 실질적으로 현물을 매도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외국인의 매수는 증가를 했으나 프로그램 매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수가 좀 증가 되지 않은 부분, 이것은 기관이 좀 실질적으로 현물을 좀 내다 팔았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개인 같은 경우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급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지만은 아무래도 1,900선 이상권에서 상당히 좀 많은 물량이 지금 남아 있다라는 거 좀 뜻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는 관점이 좀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지금 상승폭을 상당히 좀 줄여놓긴 했지만 그 안에 업종의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상승 마감을 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고점 마감을 했기 때문에 상승폭을 오히려 확대하는 흐름,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갔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종가상은 뭐 상승폭을 상당히 좀 줄여놓긴 했지만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시장을 이끌었던 그 두 축이 일단은 상승 마감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금융주가 상승세가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증권 업종이 좀 강세를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은행 업종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삼성화재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일단 금융주의 강세가 있다라면 시장 자체가 좀 꺾이기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금융주가 안정됐다라는 부분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 지난주 한 주 동안의 수급 동향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은 한 1,000억 원 이상 순매수, 현대모비스 900억, KB금융 같은 경우도 870억 정도, 호남서유 같은 경우도 66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삼성중공업 그동안에 상당히 좀 부진했었던 흐름이었는데 외국인이 다시 한번 삼성중공업에 대한 지분 증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이 부분이 증가되는지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 삼성전자, 그다음 LG와 현대제철, 대우조선 등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봤었지만 이번 반등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LG화학을 좀 매집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지금 두 축, 뭐 LG화학, 화학 업종 중에서 뭐 LG화학이라든지 전기전자, 삼성전자의 매수가 지속이 된다라면 시장은 좀 살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상의 종목 간단하게 좀 언급드린다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LG생활공과 KT&G, LG디스플레이, NHN, SK텔레콤 등으로 일단은 매도를 좀 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 좀 지분을 많이 늘렸던 종목에 대해서 일단 지분 감소가 좀 이루어졌다라는 거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 아무래도 실적 발표 이후에 지속적인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기아차, 그 다음에 지금 금호석유 같은 부분에서도 일단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옴으로써 640억 정도 좀 매도가 좀 한 주가 좀 추회가 됐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코스닥 쪽을 볼 텐데요. 최근에 급등세가 돋보였던 게임,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1.3% 정도 조정이었는데 코스닥 쪽도 봐주십시오. 네,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은요. 코스닥 시장이 좋지 않으면은 수화심리가 상당히 좀 좋지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상당히 좀 어려운 하루가 좀 됐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 간단하게 짚어드린다면은 490.59포인트 1.3% 막 하락 마감을 했고요. 일단은 외국인이 한 290억 정도, 기관이 560억 정도 매도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개인 같은 경우는 876억 정도 순 매수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시총 상위주가 좀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죠.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CJ E&M 이런 종목들로 좀 약세가 좀 나옴으로써 지수하락을 좀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동안에 시장을 좀 이끌었던 테마였죠. 뭐 엔터라든지 바이오, 그 다음에 게임 관련주. 엔터 관련주도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JYP도 10% 이상의 급락이 나왔고요. 로엔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왔고 SN 같은 경우도 뭐 그 두 종목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상당히 좀 적긴 했었지만은 일단 하락세를 좀 유지했다라는 부분이 일단 좀 부정적인 요인이었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게임 관련주들 컴투스가 지금 거의 하한가까지 한 12% 이상의 급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 거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 그다음에 지금 게임미 같은 경우도 4% 이상의 하락을 좀 보여주었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상당히 조금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코스피 쪽에 자금이 좀 몰리면서 코스닥도 상대적으로 조금 약세를 보여준 측면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이 좀 지수 하락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끌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는 종목에 대한 리스크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장에서 뭐 테마로 부각이 되거나 뭐 기대감이 살아있었던 그런 종목들이 하락폭이 상당히 좀 두드러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도 지속적으로 그동안에 실적 대비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추가적인 차익 매물 출회가 지속적으로 좀 이뤄질 것 같기 때문에 테마보다는 좀 실적 대비 저평가된 그런 종목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의 종목 간단하게 좀 언급드린다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네오이지 게임즈 한 96억 정도, CJ E&M도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성광밴드나 메디포스트, 워닝 IPX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거나 아니면 기존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은 종목들 위주로 좀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했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기관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 좀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ICT, 워닝 IPS, 골프존, 시그네틱스, 오스템 임플란트 등 일단 그동안에 매수를 많이 했던 종목보다는 신규적으로 좀 IT 쪽으로 좀 매수가 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지속되는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내장 정리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주말 동안 마쳤던 유럽 쪽 그리고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이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혼조세로 마감이었습니다. 미국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고요. 미국 쪽에서는 또 경제지표도 발표가 됐었는데 소비 지출이 증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은 정체가 됐었고 저축은 줄어든 상태에서 소비 지출이 늘었다. 소비 지출도 줄고 저축도 늘지 않고 이게 가장 안 좋을 텐데 그래도 또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같은 경우 참 유럽 때문에 좀 웃고 우는 좀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럽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 쪽부터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게 소폭 상승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좀 급등했던 이유가 조금 또
똑같이 영향을 장초반에 미쳤었는데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그리스 채권 손실 비율 확대와 같은 어떤 유로존 구제 종합 대책이 나왔다는 부분들이 장초반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전일과 마찬가지로 은행주가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장초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상승세를 보이던 유럽 증시가 상승폭을 장 중반으로 가서 축소를 시켰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장 후반에 가면서 하락으로 전환했고 하락 마감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독일만 유일하게 0.13% 강보합권에 마감을 했고요. 하지만 영국은 0.2%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0.5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대한 좀 경계감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럽 재정 안전기금 규모를 1조 정도로 확대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액 방식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조금은 악재가 됐고요. 그리고 중국이 유로존 지원에 대한 어떤 확답을 주지 않았다는 부분, 그리고 1조 유로 가지고는 이탈리아까지 구제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1조 유로 규모 가지고는 이탈리아까지 구제하기 힘들다는 어떤 분석 때문에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상승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중국이 조금 그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현재 그 중국에 대해서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도 좀 악재가 되고 있는데, 일단 유럽 위기 진화를 위해서 중국의 지원 요청을 하러 갔던 유럽 특사가 확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레글링 그 유럽 재정 안전기금 CEO가 중국이 경상수지 흑자 부분을 투자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얻긴 했지만 EFSF가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해 줄 것이라고 또 확신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 중국이 그 유럽 재정 안전기금이 발행하는 채권을 사겠지만은 어떤 증액을 위한 증액 확충에 참여와 같은 어떤 직접적인 지원 약속에 대해서는 어떤 확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재정 안전기금을 1조 유로 규모로 확정은 했지만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중국의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그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지원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도 IMF를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듯이 어떤 증액 방식이 이제는 유로존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떤 독일에 대한 부담도 가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조금 머리 아픈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으로부터 투자 안전에 대한 보장 플러스 어떤 양측 간의 시장 지위 인정에 대한 약속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럽 국가에 대한 국제 투자보다는 유럽 주요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투자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현재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분히 중국이 어떤 유럽에 대한 지원보다는 유럽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시장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이 그 민간에 대한 지원을 하더라도 어떤 그 민간 기업이 될지 아니면 공적 자금에 대한 지원이 될지는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유럽과 중국의 줄다리기는 조금 한동안은 좀 지속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 쪽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유럽과 틀리게 좀 하락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에서 어떤 그 증액에 대한 어떤 규모라든지 그리고 그리스 50%에 대한 상각에 대한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을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유럽과 마찬가지로 EFSF에 대한 1조 정도 규모를 확대할 것이란 그런 결정은 나왔지만은 마찬가지로 어떤 방식에 대한 결정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울러 유럽 재정 안전기금 확대를 위한 중국의 참여를 이끌지 못한 것이 악재가 되었고요. 피치가 유로존 정상들이 합의한 그리스 국채 50% 자산 상각에 대해서 디폴트 사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시장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전일 성급한 기대감 때문에 과한 반등이 나왔다는 그런 인식이 조금 시장에 조금 퍼졌고요. 그리고 주말을 앞두고 조금 쉬어가자는 흐름이 나왔다는 부분들이 좀 시장을 전체적으로 약보합권에 머무는 원인으로 좀 작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시장 강박보다는 그 약보합권에서 머물면서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급한 그 과한 반등에 이어서 조금 쉬어가자는 흐름이 나왔지만 그와 반대로 조금 시장이 그래도 위쪽으로 향하려는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요 정도는 상당히 선방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개인 소비가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것은 그나마 조금 위안거리로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발표된 지표들만 한번 짚어보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인 소비가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9월 개인 소비는 0.6% 증가를 하면서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를 간신히 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조업체들이 일본 대지진 이후에 밀렸던 생산을 만회를 하면서 자동차 판매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나 소형 트럭을 중심으로 판매가 증가했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인 요인이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형 트럭이 좀 증가했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본다면은 어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트라든지 어떤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상당히 주거지와 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운반하기 위한 요인으로 조금 소형 트럭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 수요 증가라고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개인소득 같은 경우 0.1% 증가를 했지만 예상치인 0.3% 증가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비 증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떤 3분기 동안 소비가 개선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어떤 수입 증가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은 가계 소비 증가는 지속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 봐도 개인 소비가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계 소득이 증가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시간대 소비 심리지수 확정지 같은 경우에는 60.9를 기록했습니다. 잠정치인 57.5보다 개선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미국 경제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더디긴 하지만 회복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 개선은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지출 확대로 이어지지 않겠나 그런 작은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있고요.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가계 수입과 재정 상태에 대한 소비자 반응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체로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심리 흐름을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 지수로 재확인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인 소비가 조금은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 심리지수도 좀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 그와 좀 더 나아가본다는 소매 판매라든지 그리고 GD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분의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듣기에 앞서서 오늘 각 증권사는 어떤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지 여의도 리포트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투자 포인트를 짚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예, 오늘은 동양종금증권의 의견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골드 목동 지점의 고윤기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고 계신지요? 네, 10월 글로벌 증시와 한국 증시는 유럽 재정위기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가 지속될지 11월 전망이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요인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첫째로 유럽 재정위기와 은행위기 극복을 위해서 EU 국가들이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 국채 상각률을 50%로 결정을 했고 은행 자본 확충에 대한 지원 합의 그리고 유럽 재정 안전기금의 확대에 동의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소비가 계절적인 효과로 말미암아서 소비 경기가 개선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11월과 12월은 추수 감사절과 크리스마스로 인해서 소매 판매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페드의 MBS 매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고용과 주택 경기가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정부의 통화 정책 또한 긴축 강도가 약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그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물론 6%이긴 하지만 7월을 고점으로 해서 소폭 하락하고 있다는 점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경계할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유럽 위기가 진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유럽 재정안전기금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결론이 없다는 점과
11월 30일 그리스 구제금융 지급을 위해서 재정긴축 이행에 대한 실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과 국가 신용등급과 관련해서 이슈가 재부각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을 해봤을 때 당사에서는 코스피 밴드를 1850에서 2030포인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긴축 강도 완화와 패드의 MBS 매입 기대감으로 인해서 철강, 기계, 화학 등과 같은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으며 그다음에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순이익 증가율 기준으로 모멘텀이 강한 전자 부품, 디스플레이, 항공 업종 등이 유망해 보입니다. 예, 골드 목동 지점의 고용기 대리였고요. 동양종금증권의 의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드려야 할 텐데요. 코스피가 주간 기준으로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4.9% 상승이었고요. 월봉으로 보면 무려 9% 상승이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이번 주 증시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함께 좀 묶어주십시오. 네. 투자 전략 세워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일단은 뭐 1950선에 대한 돌파 시도가 일단 좀 관건이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950선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일단은 안차하게 좀 이루어진 것 싶었는데요. 그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면서 일단은 좀 실패를 했다.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아쉽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시장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매수해주는 주체가 얼마만큼의 매수하는가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이죠. 차트 그림 잠깐 보시면요. 지난주 금요일날 음봉 좀 몸통이 좀 길어진 음봉이 좀 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래량이 좀 증가했고 그다음에 거래대금 자체도 한 10조 원 이상 출혈가 되면서 일단 상당히 좀 우려감이 좀 큰데 일단은 그 라인에 대해서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온 상태. 그러니까 지금 매도도 많지만 매수도 상당히 좀 많았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바뀜이 어느 정도 좀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삼성전자, 현대차의 지금 예, 지금 지수 하락, 종목 가격 하락 이 부분이 지금 동반 수반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물량 소화 과정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 자체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좀 확인할 것만 확인하시고 좀 넘어가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지만 신규 매수 같은 부분은 이제 주중반, 그러니까 11월 초겠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월봉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월봉이 완성되는 그 시기인데 월봉이 양호하게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11월 초에서는 아무래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적인 흐름이 좀 나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분들은 일단 주중반 이후에 아니면 좀 다음 주까지 매수를 좀 넘겨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요.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스닥 시장 보시면 실적 우량 중에서 낙폭과대주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IT 부품주도 지난주 금요일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STS 반도체 같은 경우도 급락 이후에 밑꼬리가 상당히 좀 길게 달리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의 실적이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런 부분 비메모리 쪽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스마트폰 쪽 그 부분에서 지금 시장 점유, 그러니까 부품 시장 점유율이 좀 좋은 기업들 쪽으로 일단은 좀 압축 하셔가지고 코스닥 시장에 좀 타이밍을 맞춰서 좀 어느 정도 좀 저가 매수에 가담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지수보다는 업종이나 종목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IT 부품이나 그다음에 중국 관련 주겠죠.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흐름이 좋고요. 그다음 CJ 옷쇼핑 같은 경우도 흐름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고 그다음 뭐 차이나 킹이라든지 완리 같은 이런 지금 중국 기업들 상당히 좀 흐름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종목들은 상당히 좀 흐름이 좋지가 않은데 이들 종목은 오히려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보자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회에서는 지금 한미 FTA에 대해서 지금 비준 동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예, 그런 측면이 나중에 비준 동의가 될 경우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면은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예, 지금 저감에서 가담할 업종들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에 대한 걱정은 너무 하지 마시고요. 일단 종목이나 지금 업종 쪽으로 좀 압축을 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신 전략이 상당히 좀 좋겠다. 그 다음에 지금 지수 밴드를 말씀드린다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너무 큰 폭의 상승보다는 1950포인트에 대한 안착에 대한 목표만 좀 세워두신다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주 중반 이후나 다음 주로 밀어보는 거 좋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거래 대금이 10조 원을 넘어섰어요. 거래량이 네.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번 네.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 같은 경우 조금 그 홍시 팀장의 의견이 좀 똑같습니다. 네.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1950포인트에 대한 어떤 회복력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어쨌든 그 대외변수부터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떤 EFA, SF에 대한 증액 방식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좀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그리스 은행들 자본 확충 부분이 될지 아니면은 특수 목적 투자 기구를 통한 어떤 증액 방식이 될지 아직 결정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그 EF 그 특수 목적 투자 기구 내에서도 좀 갈리고 있습니다. 독일 유로존 내에서 어떤 증액 방식을 가져갈지 아니면 IMF라든지 브라질, 중국 같은 어떤 신흥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시행이 될지 참 여러 가지 갈래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막다른 길이라면 저는 상당히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또 길을 가게 되면 또 길이 갈리게 되고 또 여기 또 그쪽 길을 가게 또 갈리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지금 실타래만큼 풀려 있는 지금 유로존 문제가 그만큼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을 좀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은행들의 그 자산 50 그리스 채권에 대한 50% 자 상각에 대한 부분이 뭐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어떤 은행들 자본 확충 뭐 9% 자기 자본 비율 확충에 대한 부분이 정해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어쨌든 결론적으로 EFSF 어떤 유로존의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기금에 대한 방식들이 조금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들이 어떤 지금 그 어떤 그 ECB에서 통화량을 증가시킨다든지 아니면 증가시키는 부분들 그 아니라면은 독일이 돈을 좀 그 증액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어쨌든 상당히 참 머리가 아픈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상당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어떻게 될지에 대한 방식을 상당히 좀 눈을 기울이고 길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주는 마찬가지로 좀 전에 계속해서 장황하게 말씀드렸듯이 EFSF에 대한 증액 방식에 관한 부분이 시장에 좀 키로 작용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50포인트에 대한 어떤 회복 여부를 좀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 본다면은 제가 이전에 그 삼성 그 종목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예를 한번 들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차트를 같이 좀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신다면은 120선과 240선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이게 이 부분 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121선과 24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이렇게 이후에 마찬가지로 반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 241선도 회복을 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추세를 돌려주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그 지수 차트도 마찬가지 유사한 그런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조금 전에 보셨던 삼성전자 차트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난 지점에서 공교롭게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는 일봉상에 봤을 때는 2000포인트 정도가 목표 주가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좀 긴 추세를 봤을 때는 주봉 차트를 아무래도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주봉 차트를 봤을 때 본다면은 1950포인트가 딱 이렇게 기술적 반등과 그리고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적으로 돌아서주냐 그런 건 분기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 지금 현재 자리를 한번 보신다면은 자 이전에 올해 초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 같은 경우에 2월 달에 조정이 있었죠.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말씀드릴 텐데 이집트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서 리비아 사태 그리고 일본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렇게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지켜줬던 자리가 1950포인트입니다. 근데 거기를 지지해주면서 이렇게 반등을 보였지만은 그 이후에 어떤 유럽 사태가 다시 한번 발발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돌아서줘야 될 자리가 이렇게 1950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회복해주지 못한다면은 다시 한번 저항 그런 상황이 되면서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1950포인트를 회복해준다면 그 위쪽으로 215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추세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긴 추세를 봤을 때 1950포인트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업종에서도 주도 업종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좀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날마다 그 당일에 대한 어떤 그 당일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월요일 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주에 한 주에 대한 어떤 전략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1950포인트에 대한 어떤 지지력을 좀 확인을 하자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외국인의 수급이 더 중요하고요. 어쨌든 적어도 팔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 좀 연출이 돼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IT 자동차 뭐 이런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이전에 좀 주도 업종이었던 차화정 이런 업종들이 좀 주도주로 나서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좀 추세적으로 안정을 찾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 그건 어때보다도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주도업종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될 지표라든지 그리고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발표될 주간 경제 지표부터 먼저 좀 말씀 한번 드려본다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FOMC 그리고 제조업 지표 그리고 고용 지표가 좀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 PMI가 발표가 됩니다. 시카고 PMI 같은 게 중요한 또 제조업 지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일 저녁 같은 경우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래서 일단 주 초반에는 어떤 제조업 지표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 상당히 좀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일 같은 게 수요일은 FOMC 기준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어차피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0.0% 0.25% 동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준금리 동결보다는 지난 그 베이지북 10월달 베이지북이 공개됐을 때 어쨌든 그 연준에서 경기 판단을 상당히 안 좋게 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언급이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 이번 그 FOMC 회의에서 어떤 그 기준금리 결정뿐만 아니라 3차 부양책에 대한 어떤 논의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시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번 FOMC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시장의 우호적인 어떤 부양책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정책이 나올지가 상당히 조금 시장에서 좀 귀를 기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용지표 같은 경우 ADP 민간고용이 먼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4일 같은 경우에 정부 발표 비농업 부분 고용 그리고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 발표 비농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분 플러스 정부 부분 정부에서 발표하는 일자리가 더해지기 때문에 어떤 민간 고용도 중요하겠지만은 어쨌든 비농업 부분 고용 그리고 실업률이 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업률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정부 발표 비농업 부분 고용이 어쨌든 20만 건 30만 건 이상 증가를 해줘야 실업률이 감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률 같은 경우는 여전히 9.1% 정도 어떤 동일한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그 이번 주에 발표될 실적이라든지 그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 한국의 그 3분기 GDP가 전분기와 동일하게 3.4%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설비 가동률이라든지 한국의 산업 생산이 그만큼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일 날 발표되는 산업 생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 결정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10월달 CPI 소비자 물가 지수죠. 1일날 발표가 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 2일날 같은 경우에는 10월 외환 보유액이 발표가 됩니다. 심리적으로 안정 보유액이라고 할 수 있는 3천억 달러 정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지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일날은 그 어느 때보다 상당히 시장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G20 정상회담이 3일, 4일, 이틀 정도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또 원론적 합의에 끝날지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합의로 끝난다면은 좀 시장에서 실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은 어떤 구체적인 합의가 나와준다면 시장에서는 조금 환호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일 같은 경우에는 대우증권, 미래세증권, 키움증권, 증권업종에 대한 어떤 실적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정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번 주 단기적으로 단기 급등주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박근혜 테마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일날 고용복지 분야 세미나가 좀 예정이 돼 있는데 박근혜 전 대표가 그 1일 국회 도서관에서 국민 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지에 대한 어떤 박근혜 그 세미나가 열리기 때문에 충분히 박근혜 테마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봤을 때 노령 복지라든지 그리고 아무래도 그 출산 장려 이런 테마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뭐 ED라든지 그 샘 메디칼 바이오 스페이스 그리고 메타바이오 아가방 컴퍼니 이런 종목들을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종목이 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런 그 테마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만 좀 말씀을 드리고 짧게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LG, 삼성테크인, 이수화 그리고 대림 산업에 대해서 조금 기존에 계속 가져가는 것을 가져가는 전략을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제일모직은 조금 그 최근에 좀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좀 염려가 됩니다. 대상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날 포트에 제외를 하고 공교롭게도 급락이 나왔는데 제일모직 같은 경우도 언급하고 난 뒤
연기에 10% 정도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익률 확보 측면에서 조금 제외를 시키고요. 그러면서 S&T중공업으로 한번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T중공업에 대한 그 언급은 내일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국내 주요 경제 일정 그리고 또 이번 주 주목해볼 만한 미국의 주간 경제지표 일정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외국계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보자 하셨는데 주말 동안 뉴스를 보니까 유럽계 매도 금액들이 좀 다소 많이 누그러진 것으로 분석이 됐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역시 함께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 얘기를 해보죠. 이번 주 또 오늘 홍희진 팀장께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하실지 투자 포인트 짓겠습니다. 일단 중형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에서는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요 중형주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가지시는 것이 좀 맞을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후성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성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성장성이 좀 기대감 성장성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성이 뭐 그동안에 지금부터 뭐 탄소 배출권 테마로서만 좀 부각이 됐었는데 그에 대한 사업 비중은 얼마 안 되고요. 일단은 뭐 냉매가스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 전해질 부분이죠. 이제 국내 이제 독점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성장성이 상당히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좀 성장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에서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상당히 좀 상승률이 더 좋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좀 관심 가져볼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지금 2차 전지 전해질 부분 독점 공급 전해질 부분 증설. 그러니까 지금 올해 9월 달에 추가적으로 2차 전지 전해질 부분에 대해서 증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매출 증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 드린다면요. 일단은 지금 주가 자체가 지금 바닥을 세 번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일단은 시장이 가장 좀 어려울 때 지금 저점이 높아지는 쓰리 바닥이겠죠. 이 바닥을 확인을 하면서 주가가 좀 상승 추세에 놓여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매물대를 거래량이 실리면서 엄청나게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돌파를 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121선에 대한 이탈이 좀 있긴 했지만은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왜냐면은 금요일 날 거래량 자체가 조정시 거래량이 상당히 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역배열 상태에서 정배열로 넘어가는 그런 초입 구간에 좀 놓여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는 7,600원 정도에서 7,700원 정도 가격이 온다라면 좀 매수를 해보시는 관점이 좀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오늘 매수가 되신 분들은 오늘까지 한 8,000원 정도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신다면 한 7,100원 정도 좀 설정하시는 게 좋은데 오늘 설령 매수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도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가지시는 것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된다라면은 10,000원 이상도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희진 팀장님 후성 살펴봤고요.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오늘 하루 공략 종목 듣겠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넥스트하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넥스트하이 같은 경우 머신비전 기술 기반으로 한 외관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LCD 관련 검사 장비 업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용 좀 살펴보니까 LG화학의 편광 필름 검사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GECD 검사 장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공급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CD라든지 그리고 LED 그런 표면을 검사하는 장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좀 차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하이 같은 경우에 좀 이 종목 신규 상장주인데 이렇게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나오다가 최근에 와서 추세가 조금은 돌려주는 흐름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조금 이런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같은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조금 이전의 평균 거래량을 이렇게 돌파를 하는 어떤 그 거래량이 좀 유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서 오늘 전후에서는 조금 급등 흐름이 조금 그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지고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5,430원에서 5,480원 정도 한번 설정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매수가 대비 5%가 정도 되는 5,730원 정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300원에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두 전문가의 투자 의견 짚어봤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지수를 보니까 두 지수 모두 플러스 출발을 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투자 전략 잘 세우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
경제 채널. 시공테크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시공테크 같은 게 어떤 종목이냐면 전시물의 기획 그리고 설계, 영상 제작 등을 영위하는 어떤 전시문화 사업 전문업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좀 테마적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데 박근혜 테마로 좀 분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저출산이라든지 그리고 고령화 그리고 노인복지 테마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박근혜 그 전 한나라당 대표가 이전에 서울 경기 수도권 공원화에 대한 어떤 발언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이 시공테크가 박근혜 테마적으로 분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테마의 그 테마가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은 바로 그 화면으로 넘어가서 기술적인 부분 언급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화면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 본다면은 지금 현재 그 화면에 제가 원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60일선 어떤 그런 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뭐 5월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7월달 같은 경우에 60일선을 지켜주다가 이렇게 이탈하고 난 뒤에 저항으로 계속해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게 이렇게 60일선을 돌파해주면서 어쨌든 거래량이 증가할 만한 그런 요인들이 좀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60일선을 돌파해주는 흐름 속에서 조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일선과 위에 있는 241선과 121선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리고 마찬가지 아래쪽으로 본다면은 3,000원에 대한 다시 한번 하반경성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매수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 3,430원에서 3,480원 정도 한번 매수가 설정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대비 일단 5%입니다. 5%인 3,620원에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손절가는 일단은 그 61선 전후가 될 수 있는 3,380원에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홍의진 팀장, 정태근 전문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오늘 1950선 돌파 주목해보자 하셨는데요. 일단 출발은 그보다 조금 더 강하게 어제보다 한 2.2% 정도 올라서 1964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지금 예상지수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 만큼 센티비의 오늘장 끝까지 함께 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3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